이처럼 봄철 입맛 돋우는 소라는 그 영양도 알찹니다. 주로 미역이나 다시마와 같은 해추류를 먹고 자라기 때문에 칼슘, 철분, 인 등의 각종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는 고단백 식품으로 손꼽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알코올 분해를 촉진하는 타우린 성분이 있어 숙취를 예방하는 데 효력이 있습니다. 또 성장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시키는 아르기닌과 같은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해 성장기 어린이들에게도 최고 영양식입니다. 하지만 소라를 손질하다 보면 유선형의 꼬불꼬불한 모양 때문에 속살을 온전히 꺼내기가 여간 힘든 일이 아닌데요. 자, 소라의 속살을 온전히 빼내는 비법 없을까요? 연예가 중계 MC 박은영, 김생민, 조충현 씨와 함께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평소에 소라를 즐겨 먹을까요? 회식으로요? 그렇지. 수산시장 같은데 회 먹으러 갔을 때 딱 빼가지고 초고추장 싹 찍어.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가족들하고 소라를 많이 먹죠. 이렇게 큰 소라가 진짜 맛있어요. 이렇긴 한데 지금 오늘 이거 왜 이렇게 많아요? 이 소라가 왜? 저희 보고 이거 까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소라의 속살을 각자 선택한 도구로 꺼낼 수 있을까요? 엄마야 살아있다야. 어머야. 미안해. 나 이런 게 아닌데. 안 되는데? 아 나무 꼬진 안 되네요. 이게 너무 어머 부러진다. 부러진다. 강하네. 바로 부러지네. 이거를 지렛대. 아니야. 근데 이거를 지렛대 원리나 이런 걸로 깔려면 안 될 것 같아. 뭔가 이렇게 안녕 나와 나와 뭐 이렇게 해서 하는. 점점 들어가. 아 이거 삶은 게 아니어서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삶아야 돼. 미인기를 써요 좀. 박은영 아나운서. 안 통하네. 안 통해. 토란. 아예 이게 들어가 자리가 없어. 너무 안까지 깊이 들어갔어. 완전 들어갔어. 이거 안 돼, 안 돼. 생소라 알맹이 빼기는 실패. 그렇다면 방법은 없을까요? 소라 알맹이를 잘 빼내는 달인이 있다고 해서 찾아간 곳. 주방으로 들어갔더니 달인의 손놀림이 심상치 않아 보이는데 칼질 한 번에 3번의 소라의 속살이 등장. 일초에 한 개 꼴로 신속 정확하게 빼내는 비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최대한 깊이 탁 넣어가지고 한 방에 이렇게 잡을 수 있게 돼. 달인의 비법 다시 한번 보시죠. 45도 각도로 칼을 깊숙이 넣어 손목의 스냅을 이용해 소라의 속살을 쏙 빼내는데요. 허허, 그 실력 한번 놀랍습니다. 소라가